경기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광주시만 광주시로 불러야 한다며 명칭 찾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오용석 기자가 신동헌 광주시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광주시의 명칭 찾기 캠페인, 그리고 정체성 복원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주로 어떤 혼란들을 좀 실제 피부로 좀 느끼세요? 요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제 그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광주시라고 같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에 이게 확진 환자가 생겨났나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인데 경기 광주시 이렇게 아, 경기 붙여져 있어요. 광주시. 그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IC가 있는데 경기 광주 IC. 저기 전철역이 있는데 경기 광주 역. 이렇게 구별,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서 여기는 그냥 광주역이다. 그런 것들은 틀렸으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이 공공시설들의 이 표기, 특히 뭐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교체 비용도 사실 좀 들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그래서 이제 여기 경기 광주 IC 같은 경우에는 거긴 저희가 이제 경기 IC를 IC 확장 작업을 했거든요. 그거에 주임해서 일단은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러고요. 경기 광주 역 같은 경우에는 뭐큰 비용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교체 작업을 이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뭐 세무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여기 이제 광주시청에서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하면은 경기 광주 세무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차츰 그 따라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끝으로 이제 그 명칭찾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혹시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시다면? 저기 팔당 때문에 이제 우리 물안개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작년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정책 공모에 잘 돼가지고 1등을 해서 100억 원의 이제 상금을 받았거든요. 그 일대를 신익기 생가와 연결하고 남한산성과 잘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100대 관광지로다가 이런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시간에서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시장님의 바람대로 여러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다른 이제 언론사, 저희와 같은 많은 감사합니다. 협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